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저는 오늘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추억을 어떻게 정리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간 앨범 정리, 사진 정리를 해야지 마음만 먹었었는데 실행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 지난 성적표들과 상장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아놨던 거,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도전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성적표는 어린 시절엔 부모님께 보여드려서 칭찬받고 또 엄마가 되어선 딸들에게 엄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 하는 거 자랑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걸 꺼낼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억 속에 간직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실물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왔던 제 어린 시절 사진과 그리고 연애 시절에 남편 취미가 사진 찍기였거든요. 그러니 저는 항상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편은 그때 콩깍지가 씌었을 때라 제가 뭘 해도 어떤 포즈여도 다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인화한 건데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우고 싶은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설레고 아 내가 봐도 예쁘다 싶은 사진들만 남기고 지금 과감하게 다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되어질 사진들 속에 정말 싫은 사진들, 보여주기 싫은 사진들까지 들어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게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앨범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락앤락 통에 들어있던 사진들, 물론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쁜 것만 남겼어요. 아이들 앨범은 따로 있거든요. 큰딸 거 두 권, 작은 딸 거 두 권 해가지고 그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본인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고, 제가 소소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 사진들 중에서도 예쁘게 나온 사진들만 이렇게 가려서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이 뭐 증명사진부터 여권사진부터 정말 모아놓은 게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제 학창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모아놓은 증명사진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사진들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진은 정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남기는 기준은 이랬습니다.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진, 또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 또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가 여러 개라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추억하고 싶은 사람과 찍은 사진, 사진 속 얼굴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 이렇게 기준 삼아서 남겼는데요. 제가 이날 정리한 게 결혼 본식 앨범, 야외 촬영한 앨범은 두 권이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본식 앨범은 그날 화장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총체적 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은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앨범 정리해서 남기고 싶은 사진만 남기고 버리고,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만든 앨범이 두 권이었고요. 또 결혼 2주년 기념여행을 갔을 때 그때 만든 앨범이 한 권이었어요. 이렇게 락앤락 통에 든 제 사진 말고도 앨범 4권을 정리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딸들이 왜 사진을 정리하냐고 걔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사진, 의미 없는 사진, 못생기게 나온 사진, 그런 사진 정리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진은 보면서 계속 기분이 좋아야 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왜 남겼지? 하는 사진을 앨범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둔다는 건 조금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25년간 앨범이 총 8권? 뭐 이쯤 되니까 이사 다닐 때마다 너덜너덜해지고 먼지는 쌓이고 항상 짐스럽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접착식 앨범은 진짜 사용하시지 마세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띄워내려고 할 적에 엄청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번에 정리하면서 지퍼백에 보관을 했거든요. 나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갈수록 사진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디지털로 계속 보관하는 사진들은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도 못할 지경인데, 그것도 언젠가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근데 지금도 앨범을 만드시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접착식 앨범은 정말 나중에 사진 정리할 때 고생하신다. 이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앨범이 꼭 필요가 있나? 요즘처럼 그냥 파일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앨범을 만들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고 싶으면 TV같이 큰 화면에 쏴가지고 아주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앨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또 추억 삼아 스냅북?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주 포인트 되는 사진 그렇게 앨범으로 보고 싶어 하면서 만들지만, 실상 그걸 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추억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지 사진에서 우러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그 배경들을 두고 저를 찍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러는 거,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느냐,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하냐, 그런 감정에 충실해야 훨씬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사진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진이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포인트 되는 사진 몇 개만 남겨서 기억이 딱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찍어서 그 중에 고르지 하다 보면 막말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작품 사진, 예술 사진 내 나름의 기준으로 그렇게 찍는 거 하나 정도씩 해서 소량으로 사진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요즘은 다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하니까 많이 찍어서 보관도 용이하고 하긴 한데, 그걸 일일이 다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마음 먹고 보는 거지. 결혼사진첩 같은 것도 신혼 때 손님들 왔을 때 보여주는 용 말고는 그렇게 꺼내서 볼 일이 없고, 애들 사진도 친척들 왔을 때 보여주고, 또 저도 몇 번 보지만 애들이 좀 크고 나면 그걸 꺼내서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추억들은 그 순간에 충실하게, 그때 그때 감정에 충실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싸우시는 게 사진으로 남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앨범 한 권이 이만큼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혼 앨범 한 권과 신혼여행 앨범 두 권, 그리고 그 외 앨범 한 권에서 총 네 권의 앨범을 정리해서 이 지퍼백 하나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남편 거는 없어요. 남편 거는 남편이 정리할 수 있도록 커다란 락앤락통 하나에 담아놨습니다. 군대 사진부터 해서 쭉 남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편이 정리하도록 놔둘 거고요. 제가 관할할 수 있는 앨범, 그거 정리한 게 이렇게.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진짜로 스캔하고 싶은 거를 또 골라서 그때 가서 스캔을 하려고 합니다. 다 스캔을 한다 그래서 그 스캔한 걸 또 볼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있는 앨범은 이거 세 번은 일단 그냥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정리한 사진들입니다. 많죠? 이 앞에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상장과 성적표. 상장은 찍지 않았고요. 성적표만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리한 사진들. 이게 앨범 정리하면서 나왔던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만큼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아이들 앨범은 이제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건 정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할할 수 있는 것만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50년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사진 및 앨범, 추억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